예, 영화 배우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합니다. 김기덕 감독은 그의 12번째 작품인 영화 활 중 두 장면에서 위험한 촬영으로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영화 활은 이름 없는 작은 섬을 배경으로 한 노인과 어린 소녀의 동거를 그린 영화로 현재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 영화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 등에서 총 7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.